눈을 떠라. 하늘을 구하라.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라. 그리고 입을 크게 벌려라. 그래, 내가 오줌을 쏴주겠다. 하나하는 이병권 AKA 세계 천한 모든 일개 족속 닭발 입을 신도들은 쳐들어 심판에 권하리 오면 영창 피아노보다 맑고 깨끗한 이병권의 메아리는 곧 허리케인이 되어 니들의 고막으로 쳐들어가네. 인콩 기색을 자를 접어가는 고부장으로 탈출해내 허리케인의 모든 똥 찌꺼기들을 팔팔 털어내니 입속으로 주먹임으로써 증명되는 진실의 순간을 거역하는 작은 가이스여. 어쨌든 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세 번째 출격을 앞둔 김콩비가 여기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빨리 출발하게 해달라고 나의 단단한 자질을 더 불사까시한 매조르고 있지. 하나 모든 위치에 있는 순서가 있는 범 나의 병원이 마이크를 넣기 전까지는 아무도 잡지 못해 시발 새끼 들아 날 무시하고 경멸했지. 날 비웃고 조롱하면 얼굴에 침을 뱉었지. 난 너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해. 하지만 내 눈엔 모두 기억해 보여. 내가 니들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지구를 만들었으므로 내가 한국을 만들었으므로 내가 그 한국에서 존만한 힙합신을 만들었으므로 니들이 클럽에서 제 방내 시부리며 중고디 남캐 관람객들에게 뜩적거리며 해잘 할 때 김콩비는 조용히 나에게로 다가와 혼란 속에 힙합신의 미래를 위해 마침내 완성된 해탈 애경 지식자국에 못 박혀 뒤졌던 나 하느님이 병원 옆에서 귀에족 박혀 뒤진 지진 아들이 이제 한생이 시간이 도래했다. 모두 귀에 박자 던져줄 빼고 뒤처리를 김콩비와 그 일당들 BBK 싸움지 대거리들에게 맡기겠다. 세 번째 믹스페임 여전히 의심이 여지 없으면 춤 없이 직진하는 BBK 싸움지 직진하다 38선 내 꼬라 박고 내지는 그 순간까지 찬양하고 경배하. 시발 새끼들아 키스. BBK, Joe.